젊은 달, 영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정한 산림이 우거진 영월에는 우리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토종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 여러 토종 곤충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장수하늘소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가 이제 오래된 나무가 필요해요. 몇백 년 된 나무라든지 최소한 100년 된 나무. 근데 그 나무들이 전쟁 때 다 파괴됐어. 서식지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더 힘들고 점점 지금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반대로 이제 또 그만큼 노력을 해서 증식하고 이제 생태를 밝히고 또 근데 자연 방사를 해서 점점 개체수를 늘려서 풀어줘야 되는 일이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네.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 2012년 세계 최초로 장수하늘소 인공증식에 성공했고 처음으로 야외 우화 장면 촬영도 성공했어요. 그동안 추측만 해왔던 장수하늘소의 생태가 연구를 통해 또렷하게 밝혀지며 토종곤충 보존을 향한 커다란 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수하늘소가 나는 봤는데 다음 세대는 못 본다면 굉장히 이건 미안한 일이고 그걸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얘가 야생에서 이만한 시간에 걸려서 나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동안은 뭐 몇 년 걸린다 뭐 이 누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뭐 몇 년 걸릴 것이다 그러는데 그 실험을 시작해서 끝을 증명한 게 없으니까 이번이 가장 의미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러시아 과학원이라든지 중국 과학원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전혀 그런 시도도 해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몇 년씩 걸리는 일은 학교에서는 제대로 잘 안 합니다. 교수님들은 1년 단위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지만 몇 년씩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들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장수하늘소에 대해서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이제 앞으로 우리 후세가 저게 이제 자연으로 방사를 해서 많이 더 개체수가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살아 움직이는 장수하늘소는 영월 곤충박물관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어요. 희귀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죠. 아이들보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영월의 곤충박물관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곤충박물관입니다. 2005년도에 생겼는데 이제 외국에는 많이들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벌레 가지고 박물관을 만든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 했어요. 결국은 우리 교육이 모든 게 입시 위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지만 시험에 안 나온 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제3교육기관 박물관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공간이고 또 프로그램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이제 과학하는 정신을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과학자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 네. 벌레 중에 이렇게 큰 뿔이나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거 있는 줄은 몰랐는데 와우니까 뭔가 더 다양한 곤충들이 있었어요. 더 옛날부터 신기했기도 하고 나중에 더 연구하기 쉽기도 해요. 청정 자연이 살아있는 영월 생태 연구의 최적지로 부상하며 세계적인 학술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곤충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결론, 토종 곤충 보존은 영월에 맡겨라. 감사합니다.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 첨첩 산중 공기 깨끗 맑은 물에 하늘 가득 한반도 지형 대목 보트 오빠 믿고 따라와 강원도 탄광 문화촌에 가면 이발관도 있고 마차집도 있고 이게 다 얼마 들어요?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